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뭐 미사 마치셨죠? 예. 네. 슬그머니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추석 잘 쉬셨어요? 네. 네. 뭐 물론 뭐 각자한테 물어보면 참 다양한 모습의 추석 장면들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물론 정말 추석을 큰 문제 없이 고향집에 가서 평온하게 아름다운 추억들, 옛 추억들 되새기면서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머리끄대 짓듣고 싸운다. 서로 소소한 일로 자존심 싸움하고 자식 자랑함 했디마. 저쪽에서는 이제 또 집에 가 부부 싸움 나고 당신은 뭐하냐 하면서 말이지. 또 누구는 돈 문제, 항상 돈, 그죠? 돈. 네. 그래요. 그런 우리 삶의 현실을 여실히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죠? 당대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오늘로 치면 미국과도 같은 거죠. 미국도 뭐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우리가 참 순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미국 영화라 하면 막 가갖고 중학생 까까머리 학생들이 들어가 몰래 들어가고 막 쳐다보고 하던 그런 영화에서 묘사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미제 하면 막연히 동경하고 짱이다 하고 막 그런 시대였죠. 근데 제가 뭐 벌써 몇 번을 가보기도 하고 또 그 교포사회에서 이제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숨겨진 면모도 이렇게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얼마나 딱딱한 사회인지 뭐든지 법적 다툼으로 점철되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 뭐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 소송을 걸어야 하고 이제 한국도 비슷해져 가고 있죠. 옛날 같으면 그냥 수도분하게 아이고 저래 나쁘게 할 거 있나 하고 넘어갈 일인데 이제는 뭐 하면 한번 걸어보는 거야. 네, 누가에게나 한번 가보자는 거지. 조심하세요. 마지막 한 푼까지 갖기 전에는 그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소송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악의 굴레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오의 굴레에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둘이가 한번 맞붙고 나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건 누구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하느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레고 블록 쌓듯이 내가 죄 지은 영역을 하느님이라는 은총의 영역을 탁 끼우기만 하면 자동으로 고쳐지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 은총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총을 실제적으로 얻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내적인 진실한 변화가 필요한데 그 내적인 진실한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안 하던 기도를 오늘 백단을 바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순간에 채워지는 영역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서서히 서서히 거기에 열려가야 하는, 훈련되어가는.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오늘 100만 원 줄게. 오늘부터 내하고 내하고 친구하자. 일본에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심지어는 가족을 산답니다. 예, 네. 우리 렌트카 빌리듯이. 렌트카 빌리듯이 네? 어떤 회사에 돈을 지불하면 가족을 대여해준대요. 하루치. 그러면 그 가족들은 단단히 훈련된 가족들이겠죠. 그 사람이 뭔 짓거리를 하든 깔깔거리면서 옆에서 웃어주고 정다운 질문을 해줄 수 있는. 하지만 애정은 하나도 없는 관계인 거죠. 우린 그런 사회들로 점점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가치들, 인간의 그런 서서히 쌓이는 친교와 우정의 가치, 심지어는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앞으로 또 보시게 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가운데에는 오는 게 귀찮아서 편하게 살려고, 그리고 굳이 만날 사람하고 부대낄 일도 없고
또 거기다 돈도 아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자기 인간적으로 편하고 쉬운 요소이기 때문에 그 수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바빠서 정말 이 시간을 마련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여유가 되는데 성가시고 귀찮은 관계가 딱지없고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회피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것들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구체적인 영역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득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율법과 관련해서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했으면 그걸 지금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일종의 깨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영역이 우리 현대의 가톨릭 신자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의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으로 변질되었는지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뭔가를 해내고 그걸 함으로써 뭔가 이루었다는 뿌듯한 느낌을 가지긴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행태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레지오를 성실히 나가 평임일사를 빠지지 않아요. 이런 요소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상정한 율법적인 의로움의 영역에 이미 속한 거죠. 그런데 그 레지오를 열심히 나가고 평임일사를 빠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술독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괴팍하게 대하고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레지오에 가서도 언제나 뭐 정말 진실하게 그 레지오를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제가 어제 레지오 단원들 모아놓고 집체 교육을 했거든요. 레지오 단원과 성체라는 영역이었는데 제가 레지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왔어요. 레지오의 본래적인 가치는요, 이렇습니다. 군대예요, 군대. 군대는 뭐죠? 상명하복이잖아요. 그죠?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의 핵심에는 성모님의 영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모님은 우리 신자들을 올바른 길로, 더 나은 길로 이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레지오의 단장과 단원들은 성모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어떤 더 나음을 원하시는가를 깨어있고 그걸 들어서 그 지침에 합당한 행동 지침을 발휘하고 그것을 하달해서 그 소대원들에게, 자, 군대가 하나 있습니다. 쪼맨한 집단이 하나 있어요. 돌격 앞으로 가는데 그 중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나가서 총알 맞고 싶겠느냐고. 그죠? 근데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명령체계에 훈련되어 있고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그 백인대장의 말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기 때문에 사지에다가 소대장이 그걸 내질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소대장부터 앞서 나가고 있을 테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레지오 단원이 조직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레지오가 뭘 하느냐? 네, 그냥 묵주알만 돌린 뒤에 그걸 보고하고 있어. 미사를 참례한 뒤에 그걸 보고하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왜 칭찬받을 일이냐고요. 그게 왜 활동보고가 되어야 되냐고요. 활동보고라는 것은 정말 우리 공동체의 부족하고 빛이 덜한 영역을 채워주는데, 그래서 선교, 병자 방문, 소외된 이를 찾아 만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개선 활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가 되고 그런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 우리 레조가 이런 일에 대해서 빛을 채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 그냥 고만한 자리에 있어서 누가 내 해코지 할까 싶어 겁을 막 잔뜩 내면서 그냥 하던 일만 늘 하려는. 제가 이 성경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활동하는 거 귀찮아서 그냥 여기라도 온다는 그 핑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 성경 강의를 들으면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떤 면모로든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임이라는 게 나이 젊은 사람은 실제적인 몸을 통해서 움직이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도 움직일 수 있고 그 관계 안에서 빛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정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변화된 그 면모를 바탕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볼까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종류의 수업을 계속 들으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주니까 그 방향성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아닌 걸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지내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누구 탓이 되겠어요? 제 탓은 아니에요. 저는 할
역량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영역과 이러면 안 된다는 영역을 밝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열심히 율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7장 배우고 있는데 이제 7장 7절 상징적인 숫자죠. 완전과 완전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이에요. 율법과 죄와 죽음이란 영역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당신의 선한 계획 안에서 죄로 젖어드는 사람들에게 그리로 가지 말라고 쳐주는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를 친 것, 그 울타리 자체는 좋은 진료에서 나온 것이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쓰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네,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 그 신호등에 대한 그 비유 있죠. 속도를 지키려는 사람, 그러니까 속도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내가 이 교통순환계에서 별다른 오류를 내고 싶지 않고 다른 이들의 순환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며 또 나는 내가 계획한 곳에 갈 수 있으면 가능한 선에서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운전을 굉장히 조심할 것이고 속도를 줄일 것이고 또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는 좀 밟을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운전자들이 그렇게 운전을 하고 저도 오늘 그렇게 운전하고 왔고요. 카메라가 있는 데는 설 수밖에 없죠. 왜 찍히니까. 근데 아무런 차도가 없고 뭐 그러니까 80이라는 정속이 있지만 필요한 곳에는 그보다 좀 더 밟아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뒤에 차가 또 와갖고 빵빵거릴 테니까. 그래서 이 그 원리 자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로 이런 요소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기는 순간부터 그런 다른 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배려할 줄 아는 운전자도 그 영역에서 속도를 넘겨버리면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범칙금이 하나 또 날라왔더라고. 어디였냐면 지금 대전 내거리에 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한쪽 제일 오른쪽이 우회전 차선이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채 거기 서 있다가 신호 받아서 갔는데 그걸로 이제 또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대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고 법이 정해지는 순간부터 이 죄와 죄 아닌 것이 쫘자자자자작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이해하셨죠? 그죠? 이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습니다. 자, 선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여기에서는 내가 어디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나는 여기서 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는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근데 이 죄라는 것, 이 로마서에서는 이 죄라는 것을 일종의 의인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영역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결함이나 오류의 수준만이 아니고 실제로 인격체입니다. 사탄이라는 영역 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영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그런 존재들은 들어오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 곁에서 실제로 활동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아라는 영역이 있어요. 내적 자아. 문제는 그 내적 자아가 무엇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받아들인 요소를 바탕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죄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가 내한테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 나를 조종해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되는 거죠. 자, 죄는 이 선이 생기고 나면 이쪽을 갈망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헌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이 생기면 괜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등록비 내고 다 늦었겠지만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다분화되고 우리가 어떤 영역을 조심해야 되는지가 더 명백히 드러나면 전에는 생각 없이 하던 행동이 이제는 가로막히고 근데 가로막히고 나서 그러지 않으면 되는데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린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결코 선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일시적인 행복감과 쾌락을 죄는 선물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방향은 반드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기분 나빠진다는 그 영역이 오히려 내가 조심하고 그리로 걸으면 안 된다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는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를 더욱더 교만한 사람으로,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그 교만이 나를 파괴와 멸망으로 이끌어간다고요. 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속상할 테니까요. 이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습니다. 꽈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생생히 살아있는 그 죄라는 어떤 인격적 요소가 우리 안에 탐욕을 마구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야, 저거 한번 마셔봐. 괜찮아. 어? 야, 안 땡기나? 요 술 요거 시바스. 어? 달콤하이 막 입에 쪽쪽 달라붙을 것 같잖아. 한 마시봐. 어? 야야, 술 끊은 지 뭐 7개월 됐다고. 아이, 웃기지 말고. 어? 오늘 한 잔만 해라. 딱 한 잔만 해. 이봐라, 친구들이 다 니 보러 뭐라 안 가나. 어? 니 그런 인간관계 다 끊고 살래. 요런 달콤한 속삭임. 정말 7개월 동안 술을 끊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그 친구에게 술을 먹으라고 하는 친구는 절교한 게 맞습니다. 친구 가치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작정하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농담처럼 얘기하죠. 근데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한 사람의 진지한 결단을 존중해주는 친구들을 만나세요. 우스갯거리로 삼고 농담거리로 삼아서 또다시 한번 유혹에 빠뜨려보려고 시도를 하는 친구들은 서서히 서서히 멀어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움직임을 보세요. 그는 죄사로 잡힌 사람이라고. 근데 그 곁에서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 그걸 남겨놔서 어떤 득을 얻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능력치가 어마어마해서 그런 친구들마저도 빛으로 끌어들일 작정이면 관계를 맺고 계세요. 왜? 그네들은 빛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약해서 내가 겨우겨우 내 몸 하나 이제 간수하고 내가 겨우 악습에서 벗어난 상태인데 나한테 떡 와갖고는 야야 한 대만 풀어 하는 친구가 있다면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처럼 강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율법과 상관이 없을 경우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딘가로 이끌어갈 영역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영역으로 이끌어갈 그런 활동의 영역이 오히려 죄에게는 축소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생기는 순간 죄는 이만큼으로 끌어가면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그 근본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지을 수 있는 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일처제라는 영역이 없으면 얼마든지 옛날에 그랬잖아. 예? 뭐 시바지 막 하나 두고 막 두 개 두고 막 첩 세 명 두고 뭐 어? 뭐 왕들은 원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 속에 후궁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뭐 어? 저마다 왕의 씨를 얻으려고 갈망하고 있고 어? 그네들 부모가 야야 니 딸내미야 니 궁에 들어가라 하고 막 보내고 극할낀데 뭐 어?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 신앙의 삶 안에서 서로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삶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이해 못한 수많은 천주교 신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졸혼할 날만 기다리지.
60만 돼봐라 저놈의 인간네. 졸혼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만 안 하지. 이미 벌써부터 갈라서 있어요, 마음이. 더 이상 뭐 합치하거나 말을 섞어보거나 이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너희들 눈치 보니까 그냥 간 집에 사는 것 뿐이지. 한 지붕 두 가족이라. 옛날에 그런 드라마 제목 있었죠, 그죠? 한 지붕 세 가족, 순돌이 아빠. 재밌게 봤어요.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참 재밌게 봤습니다. 자, 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그 숨어있던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 사랑으로 품어 안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까지 사악한 마음이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사악함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울고 땡깡 부리고 똥 싸지르고 그랬죠. 헌데 이게 아이가 철이 들고 어른들의 이 움직임의 논리를 파악하고 난 뒤에는 똥 쌀 거야! 왜? 똥을 싸면 부모가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고 충격을 받고 야야야야 하지 마라! 어? 뭐라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걸 이 아이가 이해한 겁니다. 사악한 애가 되는 거죠. 똥을 그냥 싸는 거 하고 지가 진짜 똥이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어? 참을라 참을라 했는데도 그냥 푹 나오는 거 하고 똥 쌀 거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 가지예요. 인간관계 안에는 그런 미묘한 지점들이 다 숨어있다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성실하게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그 남편을 이미 다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목적에 딱 맞게끔 필요한 영역을 땡겨 쓰는 그런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뭔 됐어요? 이 남자들 웬만해가 당해내지도 못합니다. 몇 수 앞을 바라보는데 뭐. 이 남자를 다 파악한 거야. 이 남자는 내가 오늘 저녁을 차려주면 기분이 은하히 좋아지니까 그 뒤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되고 또 어떤 종류의 일은 이 남자가 기분 나빠하니까 내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서 지금 내가 이 남자가 알면 큰일 날 뭐가 하나 터져 있는데 그 기분 좋게 해서 이 정보를 차단하는 거지. 예. 장난 아니에요. 예. 장난 아니더라고. 제가 보일게. 제가 순진할 땐 몰랐죠.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와 싶대요. 그런 새가 있구나. 우리 형제님들 그런 새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원래는 생명의 방향을 지향하고 자, 이 선을 그어놓고 이쪽으로 사세요.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마세요. 왜 우리 늘 호숫가 가면 입숙 금지, 수영 금지 잔뜩 붙여놓잖아요. 그럼 괜히 20대 젊은이들은 내 수영 얼마 잘한대.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원칙은 들어가지 말라고 세워놓는 표지판들입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경고해 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 지역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한 곳이고 사망사고가 생겨난 곳입니다. 얼마나 우리 도로 지나가면서 많이 발견해요. 예? 근데도 그걸 보면서도 또 자기가 속도 한번 내보고 싶은 게야. 아 그래 스릴 있군 하면서 막 도막 밟고 저 남미에는 길가에 십자가가 한 개씩 갖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 지점에서 사망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이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 옆에 뭘 세우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니까 죽은 곳곳마다 묘지가 서 있어요.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예.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화를 기억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선을 주셨습니다. 그죠? 너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내가 너희에게 기꺼이 주는 것이고 선물해 주는 것이다. 하나만 지켜라.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만큼은 먹다 먹지 마라. 헌데 이 죄라는 그죠? 뱀으로 구현화된 그 죄가 와서 안 죽는다. 졸업해라 괜찮다 갑니다.
옷에 누가 남편 밥을 삼시세끼 차려주노? 그럼 멍청하게 살지 마라 갑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임입니다. 그런 말들의 귀를 열고 귀를 트고, 야 요새 누가 안았노? 결혼 일찍 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속여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줄 몰라. 자기 안에서 작용하는 게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보다 진실한 삶으로 이끌려는 게 아니고 지가 보이기에 지가 이렇게 살면 편하겠는 걸 자녀한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녀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고민도 안 해본 거예요. 일단 니부터 편하고 말하라는 거죠. 뭐 한다고 자식을 세이나 날라가노? 됐다, 엄마 둘라시면 됐지. 이제 둘도 아니라 인구가 0.98인가로 이제 그러니까 부모 두 명이 자녀 두 명을 낳아야 1인데 한 명씩 놓고 이렇게 쌓였긴 해. 1 이하로 떨어졌어요. 인구가 이제 갈수록 줄는다는 얘기고 당연히 노동인구도 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양산될 거고 이미 교회 지표 안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지표는 냉담자가 갈수록 더 많이 양산되고 보다 더 심각한 절벽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회개를 올바로 하고 주변 사람들, 우리 성당 밖의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고 고리타분한 신앙생활, 행사 위주의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상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헌데 저는 희망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희망은 눈에 보이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만 변화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을 또 만들려고 시도를 계속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계속 느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남겨놓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 다에게 희망을 걸진 않아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 공동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면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하느님을 위해서 헌신해보고 참된 희망의 눈을 떠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알아요. 네. 자,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아직 안 죽었지만 죽인 거나 다름없죠. 왜? 이쪽으로 가면 저 8차선 도로고 저쪽으로 가면 벼랑인데 죄가 이 핸들을 이쪽으로 조금 꺾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가 어디 가겠습니까? 벼랑으로 가죠. 그럼 죽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다. 그 말이 네가 칼을 들고 사람 배에 쑤시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네가 누군가를 이미 증오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너는 그 사람 죽인 거나 다름없다. 어떤 식으로든 죽일 거다. 남편을 증오하기 시작한 아내는 자녀들에게서 남편의 명성을 죽여버립니다. 너가 아빠가 어떤지 아나? 그는 무슨 마가? 어? 젊을 때 내한테 뭐라 했고 지금 왜 하는지 아나? 너는 그래 살지 말이. 극한화면 순진하던 아이들, 아빠는 늘 슈퍼맨이고 우리한테 늘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한테는 친절하고 아름답고 책임감 있는 아빠가 헐크로 변해요. 괴팍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사악한 말이 정신에 파고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이미지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붕괴되고 파괴되는 지경이랍니다. 왜? 그 얘기를 누가 했는데? 엄마가 했거든. 딴 사람이 아니고 엄마가 했어요. 딴 사람이 했으면 뭔 소리 하노? 하고 말 건데 엄마가 한두 번도 아니고 밥 먹을 때마다 앉아가 딴 거 할 얘기 없고 저 남편 욕을 하는 게야 자식들한테. 자,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제 큰 무리 없이 이해되죠? 그죠? 예.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런 인격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지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명은 갈수록 죄의 범주를 함축시켜주고 어떤 것이 더 극도의 죄고 죄의 영역에 속한 것과 그 죄로 이끌 수 있는 위험의 요소에 가까이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계명은 더 철두철미하게 밝혀주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으뜸 머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거역하는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험숭하라 거기에 반대되는 영역이 죄의 가장 극심한 그 가장 심도 깊은 영역입니다. 오히려 다른 요소들은 우리가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거는요 하느님을 거역하는 요소는요 우리의 은근한 이기성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느님과의 커넥션이 끊기고 자기 자신에게 함몰될 때 자기 내면에서부터 이기성이 발휘되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원초적인 죄의 요소예요. 교만,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 하느님의 명예 거역하고자 하는 그 내면 거기서부터 온갖 게 다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 근본 방향성을 더 밝혀줍니다. 계명은 더 극명하게 밝혀줘서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오히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자죠. 그네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건드려주지 않은 채 계명이 밝힌 영역에서 계명이 아 뭐 이런 거는 좋은 일이다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해서 그 추악함을 감추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거죠. 속에는 시체가 해골 바가지가 아침부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해골 바가지. 회칠한 무덤 속에 이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겉은 번지르르하게 레지오 활동하고 묵주기도 꼬박꼬박 바치고 성경쓰기 다섯 번 완료해가지고 수훈장 받고 성지순례 110한 곳 다녀와가지고 도장 다 받아갖고 얼마 시간도 많은고 110한 곳을 왜 다 댕겨왔노? 내 신기하기도 하다. 시간이 얼마나 많으면 아니 그건 시간이 많으니까 가죠.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내가 그 성지에 가서 순례자들의 그런 삶에 동참을 하고 그 순교자들의 영성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현대에 내가 새로운 순교자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받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었기야 알았으면 뛰어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정말 그 가운데는 성인들의 삶에 꽂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길수 교수님 같은 분들 그분이 막 하는 전래동화 같은 그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와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속에 가장 핵심 속에 이게 숨어있는 거예요. 벌레는 걸러내면서 야 성체는 씹으면 안 된다 녹아먹어야 된다 인사를 어디 그다 하노? 인사는 뭐 곧 제대하고 감시하고 하고 사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그런 거는 막 걸러내. 근데 낙타는 집어 삼키는 거예요. 낙타를 삼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낙타를. 자.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밟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부적인 요소, 그 교묘한 그 일시적인 것들은 율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도 가장 근본의 율법이 거부하는 것. 자, 율법의 핵심 뭐라고 했죠?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두 가지. 율법의 핵심. 정확합니다. 역시 그 율법의 핵심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 우선되는 핵심을 망각하고 나머지 율법적인 그 잔재주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한 가톨릭 교리의 준수자인데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들. 하느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주회를 어떻게 하는지, 뭐 어디에 뭐를 준비를, 제대폰을 어떻게 깔고 성체폰을 어떻게 까는지, 뭐 전례꽃꽂이에서 이런 것이 뭘 상징하고 저런 것이 뭘 상징하고 장미를 가운데 품으면 그게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고 막 그런 건 빠삭하게 아는데 전례꽃꽂이에도 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어느 스승파, 어느 스승파 있어가지고 둘이 뻔질나게 싸웁니다. 교구에서 뭐 전례꽃꽂이 뭐 해야 한다고 전시회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지가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겠다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전례꽃꽂이의 근본은 전례를 정말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는 표지로 꽃꽂이의 모양을 보고는 아 지금이 사순시이구나 부활시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비록 정말 초라하고 소소하더라도 저는 수녀님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때로 발견을 합니다. 수녀님들은요 뭐 드러낼 욕심이 없잖아. 물론 수녀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수녀님들 중에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경력과 이 사회적인 인지도를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빼고 늘 본당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특히나 가난한 본당 가고 봉사하시는 수녀님들 중에 정말 양선하고 마음 좋은 수녀님은 수녀원에서 배운 모든 잔재주와 기술을 동원을 해서 그 비싼 꽃 하나 없이 그 딱 가서 어머야 이런 걸 표현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성이 살아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거룩한 기술이 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무슨 파, 화상공파, 뭐 무슨 무술도 아니고 그런 파들이 전해져 오는 그런 법칙 몰라도 돼. 사순식이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성인 축일이다, 기념일이다 하면 모니카 성녀를 의미하는 무언가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근처에 있는 갈대꺾어 와서라도 표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지금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가슴이 허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씩들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다시 대속이 되었을 수도 아닐 수도, 대속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야 구속자가 원래 이 위치와 그 중요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쉬는 시간을 인정받게 되죠. 10분간요. 간식 맛있게 드셨지요? 네.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은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 이제 뭐랄까요? 내적 자아가 존재를 하고 우리의 외적 육, 이 육체 자체는 이 욕구라는 영역, 본성이라는 영역, 동물들도 다 지니고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본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지상을 지향을 합니다. 물론 지상의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생존을 지향을 하고 그건 지상의 생명을 지향을 합니다. 근데 그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생존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 가치를 둬버리면 위로부터 오는 가치들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더 생존에 유익합니다. 네, 동물들도 예를 들어서 뭐 뻐꾸기가 맞나요? 뻐꾸기 둥지에다가 누가 알을 낳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새.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인간이 보면 비열하게 보이겠지만 그들로서는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들에게는 비열함 같은 게 없고 그냥 자신의 본성 안에 숨겨진 생존 방식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사자가 배고픈데 왜 합니까? 그죠? 노루 잡아 무야지. 노루가 암만 눈이 맑고 순진하고 깨끗하고 순박해 보이도 사자가 배고픈데 뭐 우리는 안 먹나? 여러분들 집에 와서 오늘 저녁에 뭐 소고기 반찬 하면 그 소는 뭐 그럼 나쁜 소예요. 막 뭐 그런 다 죽여버릴 거야 뭐 그런 소 아니잖아요. 가도 눈이 맑고 그 원앙 소리 나오는 소 주인공 맹키로 뭐 할배 하다가 할배 돈 없어가 팔아붙는 기야. 그래가 가가 도축돼갖고 오늘 밥상에 올란다 했겠네.
우리도 크게 뭐 그러니까 동물적인 면에서 자꾸 의인화를 시키고 감정을 개입하고 그래가 문제가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동물의 노선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 자체는 그래서 아래쪽을 지향하는 거죠. 이 지상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묶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겠죠. 그보다 더 다른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영역과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를 갖춰나가는 겁니다.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그 나는, 그러니까 나는 육적인 존재, 그건 나의 지상의 육신에 쌓여있는 이런 나, 인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나는 내가 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적 자, 무언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는 자아가 포함된 나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그 안에 어떤 이 인간이라는 영역 안에 뭔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내적 자아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그 가슴은 이 영역을 바라는데 실제 자기가 문을 열어주는 것은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다 합니다. 예. 뭐 제가 암만 신부고 뭐간지 이 허영거 이거 요플레 숟가락을 끼고 있다 해도 요플레 숟가락이잖아요. 요플레 숟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육적인 본능에 끌려요. 어? 늘 몽담처럼 얘기하지만 차 타고 오면서 이쁜 아가씨 보면 이런 온다카이키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배가 불러도 괜히 케이크 정말 이쁘장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끌리. 우리 자매님들은 위가 따로 있다면서요. 밥을 먹는 위, 케이크를 먹는 위, 뭐 다 따로 있다 하던데. 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해를 잘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난 아니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이는 율법이 좋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네. 그 안에 있는 나를 조종하고 있는 어떤 인격체.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죠? 있어요. 예.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고민하는 나, 이 육체 자체 말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 육신의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장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머, 그 나태 아프면 내 나중에 육신할 때 그 가들이 내 찾아올라나? 어? 요새 무슨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그죠? 타노스가 딱 하니까 인류의 반이 먼지로 싹 변하는데 야야 하는데 가 어떻게 다시 그 하노? 에?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육신. 자, 사실 내 안에 18절입니다. 사실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 안에 어떤 영역이 있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안에 아직까지는 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다른 방향을 이제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지독하게 느껴야 아, 그 죄라는 것이 나를 얼마나 조종하고 어둠으로 빠져들게 하는지를 느끼고 그 삶의 과정이 너무나 질이 멸렬하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 지금 당장의 육체적인 쾌락은 너무나 팍팍한 음식과 같고 정말 나는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정말 참되고 활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 욕구가 생겨나야 그 사람이 비로소 운동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 입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맛있으면 계속 요딴 것만 찾고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그는 더 비대해지고 움직임이 없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저 미래를 꿈꿀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미래는 이 지금의 현재에 대한 반발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아름다움에서도 시작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의 상태를 더 철두철미하게 느끼고 내가 정말 한탄스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참된 갈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일시적인 갈망은 있지만 실제 내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건 남편욕이더라. 험담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입술을 한번 털어보면 달콤하니 막 정신이 쏴하니 뭔가 괜찮은 느낌이 오니까 자꾸 땡기는 거예요. 이 원래 라면은 좋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예? 젊었을 땐 저는 몰랐죠. 군대에서야 뭐 없어 못 먹지. 육개장 받은 보급 받으면 뭐 어디 딴 사람 너 안 먹는 사람 없나 하고 그까지 다 몰락하지. 야밤에 밤 12시에 근무 나가 들어오면서 막 짜파게티 그거 냄비도 없어 가지고 뽀글해 가지고 뒤섞어 가지고 먹으면 그냥 라면을 물에 넣어가 먹는 거 하고 짜파게티를 그렇게 만들어 먹는 건 또 차원이 달라요. 엄청 맛있어요. 입에 얼마나 단지 몰라. 근데 그게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죠. 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 단순히 짜파게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멸망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을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현 존재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의, 그러니까 욕구도 살아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 누구라도 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악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내면 안에는 자기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누가 일깨워주느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준비된 이가 해야 돼. 왜? 그 사람의 그 내면까지 가 닿기까지 깨들어가야 하는 그 두께가, 그러니까 원석이 그 안에 숨어있어.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숨어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땅 파는 기계가 이게 땅을 한 반쯤 파다가 앞에 이게 땅 파는 그 영역이 다 부서지고 망가질 영역 것 같으면 차라리 팔만한 땅을 찾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그건 모르죠. 왜? 하느님은 그 땅 파는 기계의 그거를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게 도와주세요. 그걸 완수한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이고 성인들인 거죠. 자기 자신의 능력치를 믿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더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없는 능력치를 얻어낸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자기의 능력치를 향상시켜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믿음이요, 믿음. 다른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우리의 의욕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옛사람으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한참 동안을 서성이며 걸었지 그 사랑. 그 노래 제목이 옛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의 내적 인간, 자 여기 이제 드러나죠.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거룩한 가르침에 들었을 때 그에 대한 갈망이 피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종류의 가르침들을 주변에 퍼뜨리고 살아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모이고 만나면 다 무슨 얘기합니까? 드라마 이야기, 어디 놀러 갔던 이야기, 맛있게 먹은 음식 이야기.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하고 요즘은 TV만 틀어도 알아서 다 방영해 줍니다. 요즘 TV가 막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여행 전문 채널, 음식 전문 채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수많은 홈쇼핑 채널들. 저는 컴퓨터가 아니고 TV를 다룰 줄 아니까 메뉴에 들어가서 쇼핑 채널 다 잡았어요. 그래서 채널을 돌리면 볼만한 채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쇼핑 안 나오는 채널.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걸 뭐 해? 그러니까 MBC 갔다가 KBS 갈락하면 중간에 꼭 CJ 홈쇼핑을 들려야 해. 근데 그 건강식품 하나 나오면 그거 꽂혀있는 거야. 상조 광고하고 이카면 엄마야 나도 죽음 준비해야 되는데 카고만.
가다 보면 어느새 전화기가 하나 떡 사 있고만. 아이고.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바로 육체의 끌림의 법, 본성의 법. 그게 내 이성의 법. 여기도 법이 있고, 여기도 법이 있어요. 이 법칙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광고와 회사들, 사회, 그 세속은 바로 이 본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슈퍼에서 나갈 때 아주 싸구려면서도 사람들이 평소에 안 보면 알 살 물건이지만 보면 사게 될 화려한 색깔과 아주 조그만 껌, 캔디, 뭐 파스, 데일밴드 이런 걸 놔두면 아 하고는 집어 사게 된다는 그런 본성들, 법칙들. 우리 시선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른지, 백화점에 1층, 2층, 3층, 4층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사람이 처음에 와서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어디를 보기 때문에 그 영역이 금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주도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가면서 그냥 심심하게 가는 것보다는 옆에 뭐라도 보기 때문에 거기 뭔가 광고판을 놓으면 아 그리고 그거 광고판을 보고 내려가면 그 물건이 거기 있지. 그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법칙들을 잘 알고 우리 위의 법칙들은 거룩함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예? 근데 대부분 이게 이지. 그러니 살이 찌고 이성의 법은 거룩한 삶, 이 정돈된 삶, 더 활력적인 삶을 원하는데 이건 뭐라 뭐 한다고 그거 하루 참아 말랐고 하고는 먹게 만드는 거죠.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 본성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그 욕구와 본성 자체는 정당한 욕구입니다. 심지어는 성욕까지 정당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들어보면 나이 지긋한 어른들도 때로는 그 성적 충동에 대한 것을 고해하러 오십니다. 근데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제 저는 더 안타까운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배고픈 이유는 뭔가 아내와 불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남자가 충분히 아내와의 그런 충만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딴 생각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욕구가 다 해소되어 있는데요 뭐.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이 남자가 메마른 광야처럼 정말 물을 갈망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욕구가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더 쉽게 그런 유혹에 빠져들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거죠. 그 두 부분은 한 몸이니까요.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물론 돌봐준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고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배고프게 두진 않아야지. 에? 근데 뭐 그래. 성욕은 성욕이고 식욕도 안 챙겨주이. 그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그게. 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요소들 안에서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 그걸 꾸준히 주기가 쉽지 않죠. 이해는 합니다. 사제로 살아도 그래요. 그죠? 사제한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일을 하려면 한 사제가 하느님에게 정말 사로잡혀서 나날이 그 헌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은 사제생활 하기도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재물에 대한 유혹, 명성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은 당연히 있고. 예. 자,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자, 이제 국면이 전환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 에스토이 아키. 이건 남미 노래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 에스토이 아키. 예수 그리스도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되살아나게 되는 거고 바울 사도는 그걸 극명하게 체험한 사람이죠.
자기가 그 죄에 묶여 있을 때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돌아다니는 그때 예수님이 정면에 나타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야 바라사도 좋겠다. 나도 예수님이 내 앞에 왔고 딱 당신 모습 삐주마. 내 당장 삶을 바꿀 긴데 진짜로. 진짜 그럴까요?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막 천사 날개 달고 우리 앞에 와서 벌렁벌렁거리면서 니 그러지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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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의 쌓여있는 습관.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걸 일순간에 변화시키는 고통스러움을 내적으로 경험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인격적 요소와 이 자기가 그동안 박해오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나서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제가 앞으로 겪을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겪을 박해, 환난, 돌, 얻어맞음, 감옥에 갇힘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밀어닥칠 것을 보여주면서도 나를 따라라 하고 바울 사도는 네 한 거죠. 이렇게 나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성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은 큰 신뢰도가 없어요. 흔히들 어르신들하고 젊은 애들이 싸우는 영역 가운데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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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아. 근데 어른들이 자신의 체험적인 면모에서는 가가 이렇게 하다가 요 아주 사소한 흐트러짐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통 딸내미들이 서방이라고 하나 들고 오면 마음에 안 들어. 물론 모르지 그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근데 대체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뭐 딸이 있으면 안 나.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 내가 소중히 여기던 교리교사가 사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무슨 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이게 내가 보이기는 이게 인간이 아니라 그냥 둘이 그냥 뽀뽀나 쭈쭈 했었고 뭐 극하고 말 것 같아. 책임감도 별로 없어 보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이 볼리비아 남자들이 대체로 책임감이 없습니다. 네, 대체로 책임감이 없어요.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로 형성되어 있고 그럴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쁘게 여기던 머스마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도 정말 유들유들해. 근데 야가 누구하고 사귄다 하는데 야는 모르는 걸 나는 알잖아요. 주임 신부라는 건 어마어마한 정보망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주임 신부가 또 나쁘면 못됐으면 잘 몰라. 그냥 그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주임 신부로서 정말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집을 찾아다니고 청년들의 성사를 듣고 하면 온갖 정보가 수합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대충 감이 잡히는데 야가 될 건 여시가 야는 뭔데 나라. 남자 마음을 꼬시는 한 거예요. 근데 야가 순진해갖고 가을 좋다고 이제 왔는 거예요. 앞으로 곧 겪을 고난의 길이 선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 아이한테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이해를 못할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나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아니 저를 미워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던질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선을 차단시켜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부모님들한테 일어나겠지. 물론 뭐 사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유, 그래 넘어갑시다. 자 8장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내적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함과 단단히 유대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제 이 몸 전체가 아직까지는 어디 물에 잠겨 있을 수 있어요. 진흙창에 잠겨 있어가지고 이 시커먼 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고 냄새가 나고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람보 있잖아요. 람보 2탄 보면 막, 그 나쁜 놈 겔라들한테 잡혀갖고, 예, 하는데 막 여기 그 구덩이, 뭐야, 거머리 득득득 붙어 칼로 씩 뛰고 막. 아직까지 잠겨있지만, 람보는 그 정신이 생생히 살아있죠? 예? 람보가 누굽니까? 실버스타 셀론 아닙니까? 아놀드 슈왈즈제네거와 양대산맥을 이룬,
이 근육질 몸매 남자 로키 빠밤빰 지금 이 소리 내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니다. 가는 정신이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출할 기회를 다 노리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람보를 아는 인물들도 그를 도울 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진창에 잠겨 있어도 야는 살아남는 거예요. 왜? 영화 주인공이잖아. 영화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요새 영화는 달라요. 요새는 컬트적인 문화가 있어서 야가 주인공이겠지 하면 드라마 보면 다음에 죽어봅니다. 그 게임의 왕자의 게임, 미국 드라마 중에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첫 화에 딱 진짜 멋있는 왕이 딱 나와가지고 성의 군주야. 와 그래 막 하고 막 정말 지혜롭고 선의로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하는데 그 회 마지막에 죽어보는 게야 그 왕이. 그랬긴 해. 황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더 재밌어지는 거죠. 자 근데 람보는 안 죽어. 람보는 정신이 똑똑히 살아있거든요. 이게 늘 생명을 갈구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차여있는 진흙에서 자기를 서서히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동안요. 그러니까 그 유대관계를 더 단단히 해야 되겠죠. 그거에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깨어있으십시오 하는 그 말이 우리의 그 내적 자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상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서 빛으로 나아갈 노력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자,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8장 1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예? 선언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체를 씹어먹건 녹아먹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이미 단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아직 뭐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쭉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는 내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있고 육체는 육체대로 비만에 시달리고 있고 또 질병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악습 뭐 담배도 피고 있다 칩시다. 그리고 술도 막 독으로 마시고 막 한다 쳐. 근데 내적 자아가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살아나는 움직임을 시작을 합니다. 요만큼 빠졌을랑가 싶은데 내 생명이 육체의 한계성이 이제 마무리에 들어갔어요.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럼 나는 죽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일어났던 일인 거죠.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구세주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그 갈망을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낙원에 이르는 길로 이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이미 죽을 몸이거든요. 원래 운명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든지 하느님은 회복시켜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함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면 더 나아요. 여러분 거룩함 안에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웃들과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형성해 구축해 놓은 사람은 추석 때 가도 자기 자녀들 안에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좀 덜 차리고 못 차려도 투덜대기는 커녕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 뭐 또 필요하신 건 없습니까? 하고 막 챙기러 와. 사랑이 가득한 동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단에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단에 사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요. 자,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서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 영역이에요. 우리의 육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도 죄에 시달려서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거, 아름다운 거, 옷에 닿는 살갗의 부드러운 옷, 그게 더 값비싼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장난감도 이 후줄구레한 장난감 갖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값비싼 걸 딱 들고 오니까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와 하고 달려드는 그 느낌을 막 어릴 때부터 막 습득을 하면서 명예와 권력과 돈의 능력에 힘을 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음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뽑아내고 악습을 몰아내는데 최종적으로 그걸 완수해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믿어야 말이지. 우린 돈을 믿어. 돈은 확실하거든. 에? 우리 어느 대통령 말처럼 확실합니다. 막. 대한민국을 강간의 도시로 만든다 하면서. 에? 발음이 안 돼가. 관광인데 강간으로 해가. 그래 막 카지노 만들고 막 난리 났지. 자, 하느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제물로 보내셔서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신 겁니다. 야를 죽이뿐는 기야. 어? 우리가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새롭게 거듭나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걸 온통 조종하고 있고 우리의 본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던 그 죄를 깨끗하게 죽이뿐는 기예요. 이분이 당신의 거룩한 무기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쑤셔가지고 죽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십자가 어딨노? 십자가로 죽이셨어요. 당신이, 그 뒤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이 죄를 우리가 겪을, 우리의 죄의 모든 결과물.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면 폐가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폐 썩어 들어감을 당신이 당겨서, 물론 담배는 지가 죽지. 이런 거 말고, 이런 육체적인 죄의 결과물 말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싸웠어.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독서를 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독서를 당신이 미리 땡겨서 받으신 거예요. 대신에. 그게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당신의 십자가를 재현, 지금도 여전히 현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나눠지고 사는 사람, 그분이 못다한 순환을 우리의 육신으로 완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아무리 개떡이라도 밥을 삼시세끼 차려주면 그게 훗날 남편의 구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 잡으셨죠? 안 잡히나? 표정들이 와이라 노. 쉽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자,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법적 체계는요, 애누리 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마치 제가 얼마 전에 과태료를 내야 했던 것처럼 신호위반은 7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어머야 신부님이에요. 아, 신부님 뭔 도이십니까? 하면서 중간에 당신이, 물론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제가 냈습니다. 당신이 그걸 내주면 내가 내야 할 그 법의 어김의 결과물을 그가 대신해서 이루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은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느님이 정하신 법적 체계는 그 법적 체계를 완수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법원에 가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럼 변호사가 어떤 걸 변호해 줍니까? 이 사람이 그걸 올바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다 따지고 들죠. 맞아요. 하느님의 법적 체계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가 몰랐으면 매를 덜 맞을 것이다 라는 말이 실제로 성경 안에 있어요. 하느님은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질렀는지. 근데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잘 가르쳤거든. 여러분들은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선함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 수업이 물론 뭐 제가 뭐 7만씩 받아갖고 그 수업 해가지고 이제 강사료 이렇게 지불하고 뭐 다 이걸 처리를 하지만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올해까지 요거 하고
이제 성동하고 장성반 이제 마치잖아요, 4년으로. 그러고 나면 이제 비용을 확 낮추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제가 이제 각 본당마다 돌아다닐 거예요. 먼저 신청한 사람 장땡입니다. 4주간 교육, 8주간 교육, 그리고 대리구청에서 하는 12주간 교육. 그런 것들로 다채롭게 꾸며서 이제 원하는 곳에 갈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상업 방문 갔더니만 양남성당에서 왜 우리는 그런 교육 기회가 없느냐고 알았다고, 준비하겠다고. 예. 자. 어디까지 했죠? 5절. 네. 자,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관심 있는 면에 거기에 주제가 늘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에 나는 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늘 다른 이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아,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마지노라는 사람을 만나서 제 옛날에 고등학생 때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내 니 잘 안다, 니 그때 안 그랬나, 뭐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마치 고향 마을에 간 예수님처럼 이 코 찔찔이 아이가 이거, 어? 내 어릴 때 니 코 닦아주는 거 아나? 어? 니 어릴 때 니 간단쟁이 때 내 니 똥도 닦아줬대 하는 그런 어르신들은 지금 그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변모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전혀 얻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사로잡혔고 자기가 그에게 힘을 발휘하던 때를 추억하고 그걸 얻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을 이제 오늘날에 최근에 유튜브나 뭐 이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신부님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사람은 그걸 더 얻으려고 다가와서 그걸 가져가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지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못 가지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는 수많은 거룩함의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길을 한번 걸어가더라도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이야기를 걷더라도 시장에 가서 할머니에게 콩나물을 한 봉지 사더라도 정말 그 할머니에게 빛을 전해주는 콩나물 사기를 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 꼴랑 몇백은 한다고 덤입니다 하고 지가 막 지덤 지가 줘 그게 무슨 덤입니까? 도둑질이지. 응? 자 그래요. 그 하면서 또 옷은 몇십만 원짜리 잘 사는 기라 백화점 가가 어? 뭐 50% 할인이라 적히라 갖고 아이고 들어가갖고 막 옷표 봤디만 막 뭐야 이거 뭐 백 몇십만 원이라 어? 그래도 50% 할인 되겠지 싶어갖고 뭐 이거 디자인 괜찮네 할인되지 했는데 어? 자매님 그 제품은 할인이 안 됩니다 했는데 뽀대가 있지 어? 막 포장해줬어 갑니다. 그런 데는 돈 하나도 안 아까봐 자신의 위신과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헌데 그 가난한 사람 그 짜들아 그 콩나물 얼마 한다고 그 돈 깎고 앉았다. 예? 인간이 복 받겠다 씨. 아니 정말 가난한 분이 집에 살림 형편이 어렵고 그런 분이 가서 깎으면 깎을 수 있어요. 그건 깎아야 되고. 예? 그래갖고 몇백원 더 해갖고 요구르트 사면 뭐 얼마 줘노.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 있는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마음이 단단해요. 계산이 철두철미하더라고요. 차라리 없는 사람들. 제가 볼리비아에서 놀란 게 한 형제님이 이거 모토 택시 오토바이 운전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분인데 어느 날 본당 뭐 행사가 있는 날에 갑자기 저한테 어디 마 신부님 받으소 하면서 뭘 훅 냈었는데 오늘 하루 벌인 제 월급입니다 하면서 동전을 막 쑥 주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주시면 뭐 합니까 하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어떤 할매는 그 저거 집에 나는 유정란 한 세네 개씩 이렇게 들어가고 신부님 뭐라 하면서 진짜 맛있습니다. 노른자 색깔이 노래 자 육의 관심사는 자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내가 정말 살기를 원하는지. 근데 그 산다는 개념이 생존의 수준인지
내 지상의 생을 좀 더 활력 있고 화려하게 꾸미려는 세속의 생을 살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려는 그 방향, 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그 생명을 살리려는 것인지. 근데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반면 세속의 길, 세속에서의 생명을 확장시키려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왜? 그것은 뺏길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암만 뭐 성지순례라는 별명을 달고 어딜 가더라도 그 가는 목적 자체가 정말 그 성지에서 얻어지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 성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나의 인격, 그러니까 나의 명성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성지를 다녀온 사람에게 처절히 무너지는 거예요. 산티아고 지 갔다 왔다꼬, 한 달 걷고 왔다꼬, 이제 자랑 좀 해보라고 했는데 세 달 걷고 온 사람한테 짜부러지는 거야. 그 사람이 가고, 니 세 달 걸어봤나? 가면 깽깽 되는 거지. 아이고, 서로서로 자랑하려고 난리 부셨답니다. 자,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요거. 하느님을 적대하는 게 그 핵심에 숨어 있습니다. 아닌 척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그 가장 핵심에는 하느님에 대한 적대감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이미 죄는 죽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체에 의해서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됩니다. 한 방구석에 두 주인이 있는 건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가능하지만 영적인 공간에서 죄와 성령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오늘은 성령께 열렸다가 유혹에 빠져서 그 순간 또 죄를 내 안에 수용했다가 밤늦게 성찰 시간에 뉘우치고 또 성령으로 회복했다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방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이건 둘 다에게 모욕이에요. 예, 그럴 수가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게 다 이해가 되죠? 틀이 맞죠, 그죠? 여러분은 몸은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죽을 몸도 하느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몰라요. 나는 몰라. 안 죽어 봤거든. 나중에 죽고 나서 얘기해 줄게요. 돌아가고. 죽어보이 조십디더. 캐줄게. 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서서히 죽여나가면 살게 됩니다. 지금부터 될 리가 없어요.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독에 빠진 사람이 그 술에서 해방되기까지는 참 많은 내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 함께 기뻐하겠죠. 그동안은 괴로울 거고요. 하지만 몸의 행실을 서서히 죽여나갈 수 있어요.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갈수록 더한 확신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뚜렷이 증거가 되고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뚜렷이 보이면서, 지금 내가 괴롭긴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박대하고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봐야 뭔 소용이고, 네가 잘났다고 유튜브 하노? 네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네 좀 조용히 살아라. 끊임없이 그럴수록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다만 이 마지막 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상속,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